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의 저는 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반다이 프라모델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입니다. 그런데요, 제 또래 분들에게는 도라에몽이란 이름보단 동자몽이란 이름이 더 친숙하게 느껴질런지도 모르겠네요. 도라에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도라에몽은 일본의 만화가 후지모토 히로시의 작품이고요. 이 도라에몽의 또 다른 주인공, 노비타. 노비타의 한국 이름은 노진구죠? 이 노진구란 아이는 억세계에 운이 없는 운명을 타고난 아이인데요. 이런 진구의 불행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먼 미래에 있는 진구 가족 중한 명이 진구네 집으로 로봇 고양이 도라에몽을 보내게 되는데요. 미래에서 온 로봇 고양이 도라에몽과 진구네 가족,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재미난 일상을 담은 개그 만화가 바로 도라에몽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도라에몽의 팬은 아니라서 이 만화를 재밌게 봤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저는 도라에몽이란 만화보다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제 국띵 시절에 도라에몽이 그려진 문구류나 가방, 도시락통, 티셔츠 그런 물건들에 더 추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다이 프라모델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은 2017년 11월 발매, 가격은 2,500엔인데요. 이 프라모델은 초판과 재판, 아주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곧 이어질 이 제품의 런너들을 살펴보는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런너들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1 런너, A2 런너, B 런너, C 런너, 마지막으로 H1 런너. 이 H1 런너, 도라에몽의 혀 파츠가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 초판과 재판의 다른 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판에는 주황색으로 혀를 색분할 해줬지만 초판에는 색분할을 해주지 않아서 혀 파츠 위에 주황색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 재판에는 도라에몽의 혀 파츠를 색분할 해줬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 재판에는 스티커는 없습니다. 참고로 도라에몽의 머리 앞, 뒤 파츠들과 도라에몽의 몸 정면 파츠, 이렇게 세 개의 파츠들은 언더게이트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의 매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매뉴얼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는 런너들의 모습과 주의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 조립 설명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뒷면에는 도라에몽의 프로필, 그리고 도라에몽의 각 부위별 설명과 컬러 가이드, 그리고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라인으로 나온 다른 도라에몽 프라모델의 모습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뉴얼을 모두 살펴봤고요. 자, 그럼 반다이 프라모델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의 완성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의 내부 프레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에몽이 로봇 고양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죠? 내부 프레임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앞서 런너들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이 도라에몽 프라모델의 카레 컬러와 회색처럼 보이는 은색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카레 컬러는 골드 컬러로 도색을 해줬고요. 이 회색처럼 보이는 은색 컬러는 메탈릭 실버로 도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색이 다 마른 후에는 패널라인 액센트를 이용해서 먹선을 다 넣어준 것이에요. 자, 이렇게 도라에몽의 내부 프레임을 살펴봤고요. 이 도라에몽의 내부 프레임 겉에 노멀 또는 클리어 보디 파츠들을 입혀주는 겁니다. 도라에몽의 내부 프레임 겉에 노멀 보디 파츠를 입혀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의 길이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대략 10cm입니다. 이 제품에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도라에몽의 눈과 입, 그리고 코수염 등등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스티커 한 장 사용하지 않고 모두 색분화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도라에몽의 이 얼굴만 봐도 쩔어주는 색분할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반다이 매직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끼는 순간 아닌가 싶네요. 이번엔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의 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는 360도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팔도 360도로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도라에몽의 배에는 주머니가 달려있는데요. 이 주머니를 4차원 주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4차원 주머니가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열리고 닫히는 이런 기믹도 있고요. 도라에몽의 다리는 밑으로 살짝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신축 기믹이 있는데요. 이 신축 기믹을 이용해서 도라에몽의 한쪽 발을 앞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마치 도라에몽이 걸어가는 듯한 이런 모습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도라에몽의 발은 이렇게 좌우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의 가동률 전부입니다. 이번에는 도라에몽을 앉아있는 자세로 만들어줄 건데요. 앞에 보이는 이 세 파츠를 이용해서 파츠 교환식으로 앉아있는 자세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앉아있는 자세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도라에몽의 팔을 이렇게 빼주고요. 이 손 파츠도 이렇게 빼내줍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의 발 파츠도 이렇게 빼내주셔야 해요. 교체할 도라에몽의 이 팔에 좀 전에 빼낸 이 도라에몽의 손 파츠를 이곳에 이렇게 끼워준 다음 교체할 팔 파츠를 이렇게 끼워주고 아래로 내려온 도라에몽의 다리 프레임은 이렇게 안으로 접어서 넣어줍니다. 자, 다음은 도라에몽 아랫부분에 끼워 넣을 요 파츠에 좀 전에 빼낸 도라에몽의 발 파츠를 이렇게 끼워준 다음 자, 도라에몽의 아랫부분에 요 파츠를 연결시켜주면 자, 앉아있는 도라에몽 포즈 만들기 완성! 이렇게 앉아있는 포즈로 만들어주게 되면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 타임머신 프라모델 조종석에 도라에몽을 앉혀줄 수 있나 보더라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들어있는 블루 클리어 보디를 도라에몽에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에몽에게 블루 클리어 보디를 입힌 모습인데요. 와, 이 블루 클리어 보디는 내부 프레임이 싹 드러나 보이는 것이 볼 때마다 완전 대박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근사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가운데 있는 노멀 보디 파츠보단 이 블루 클리어 보디 파츠가 훨씬 더 멋지게 보이는 것 같네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을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카레 컬러와 회색처럼 보이는 은색 파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색을 하긴 했지만 색분할 끝내주고 도라에몽의 기계적인 내부 프레임도 볼 수 있고 만들기 쉽고 귀엽고 거기에다가 블루 클리어 보디 파츠까지 이 정도면 망설일 필요 없이 질러도 될 프라모델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반다이에서 나온 도라에몽 프라모델 중에는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말고도 엔트리 그레이드 도라에몽 프라모델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트리 그레이드 도라에몽 프라모델 살 돈에 좀더 보태서 이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 프라모델을 사는 게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직 이 제품 만들어 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도라에몽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이 작은 프라모델이 안겨주는 만족감, 그리고 흐뭇함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반다이의 이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 도라에몽 프라모델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요.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아직 이 제품 만들어 보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해피함을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